자, 봅시다, 이제. 지난번에 하던 거 이어서. 자, 여러분들 자료 19페이지. 한다? 해도 되지? 잘 봐, 이제. 자, after. 뭐뭐한 후에. 접속사야. 내가 returned. 돌아간 후에. 어디로 돌아갔대, 근데? to 카트만두. 카트만두라는 곳으로 돌아간 거야. 근데 카트만두라고 하면 어딘지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뒤에서 요 콤마에 동그라미 쳐놔. 동격의 콤마라고 하는 겁니다. 동격. 동격의 콤마. 카투만두가 어디냐면, the capital. 캐피털이 수도란 뜻이야. 수도. 어디의 수도야, 근데? 네팔의 수도인 카투만두로 돌아간 후에, 아이, 나는 wrote, 썼습니다. 뭘 썼대? 이메일을 썼대. 누구한테 썼냐면, to my friends. 내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 얘기야. 한번 다시 해볼게. 내가 네팔의 수도인 카투만두로 돌아간 후에 나는 내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문장 완성된 거야. 끝난 거야. 근데 요 뒤에 보니까 콤마 찍고 asking, ing 보이지? 완전한 문장 뒤에 콤마 찍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 분사 구문. 자, 요 뒤에 분사 구문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내 친구들한테 이메일을 썼다고 그랬지? 근데 뭐 하면서 이메일을 썼어? asking. 이때 ask가 묻다 질문하다가 아니라 요청하다의 뜻인 거야. 여기 뒤에 그리고 구조 좀 봐봐. 여기 ask them to 부정사 보이지? 써놔, 얘들아. ask 목적어 to 부정사. 옆에다 씁시다. 요거. 내가 단어 프린트에다가는 ask a to 부정사 이렇게 썼을 거야.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라고 요청하다.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라고 요청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 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시 them 그들에게 이때 그들이 누구겠어? 앞에 있는 이 친구들 얘기하는 거야. 친구들에게 to send,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메일을 썼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친구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친구들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자, 근데 친구들한테 뭐 보내달라고 그랬어? Children's book이니까. 아이들의 책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근데 어디로 보내달라고 그랬어? To my father's home.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근데 어디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야?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아이들 책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내 친구들한테 이메일을 썼습니다. 자, 해석만 다시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자, 내가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로 돌아간 후에 나는 내 친구들에게 미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아이들의 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 얘기야. 됐지? 넘어갑니다. 자, 아이. 나는 expected, 기대했습니다. 자, 뭘 기대했냐면, 여기 동사 expect 뒤에, 원래는 종속 접속사 that 이렇게 있던 거야. 근데 지금 생략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자, 나는 that 이하라고 기대했습니다. that 이하가 뭐냐면, I, 내가, 이때 apostrophe D는 조동사 would의 축약이야. I would get, 내가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얘기야. 됐지? 나는 기대했어. 나는 예상했어. 뭐라고? 내가 받을 거라고 기대했어. 뭘 받을 거라고? 100권이나 혹은 200권의 책을 받을 거라고. 언제? The first month. 첫 번째 달에. 그러니까 첫째 달에는 100권에서 한 200권 정도 책 받겠지라고 이렇게 기대했단 말이야. 예상했단 말이야. But 하지만 그러나 to my great surprise. 자, 여기 괄호 묶으세요. 자, 그럼 여기 필기 하나 또 하자. 자, 전치사 2가 나온 다음에 전치사 2 나오고, 그 뒤에 소유격이 나온 다음, 감정을 뜻하는 명사가 뒤에 나와. 투 소유격 감정 명사. 이렇게 써놔. 투 소유격 감정 명사. 그러면 해석이, 뭐뭐 하게도, 이런 뜻이야. 그리고 여기 물결 자리 보이지? 저 물결 자리에다가 저 감정의 뜻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서프라이즈가 뭔 뜻이야, 얘들아?
서프라이즈가 놀라움이지. 그러니까 해석할 때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돼. 놀랍게도 여기 이 부분 to my great surprise 놀랍게도. 근데 여기 surprise 앞에 형용사 great 들어갔지? 그러니까 매우 놀랍게도라고 강조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누가 놀랐다는 얘기겠어? 앞에 여기 소유격 보이지? 이 소유격이 놀랐단 얘기야. 됐냐? 그러니까 매우 놀랍게도 3,000권의 책이 were collected. 3,000권의 책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첫째 달에는 100권에서 200권 정도 책이 모이겠지라고 예상했었는데 3,000권이나 모여서 매우 놀랐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a year later, 1년 후인 1999년도에, 1년 후인 1999년도에, my father and I, 내 아버지와 나는 returned,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대? To the school. 그 학교로 돌아갔죠? 근데, 뭘 가지고 돌아갔어? With eight yak니까, 8마리의 yak를 데리고. 근데, 이 yak는 뭐야? 아, 다시. 이것도 필기하고 갑시다. 이것도 전에 하긴 했던 건데. 필기 잘해놔. 제목에다가 with 부대 상황이라고 써. with 부대 상황. 전치사 with를 사용해서 동시 동작을 말 뜻하는 거야. 일단 패턴부터 기억해야 돼. 자, 어쨌든 전치사 with가 이렇게 나와. 전치사 뒷자리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 전치사 뒷자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지? 목적어 자리에 어떤 품사 들어가야 돼? 명사. 그러니까 with 뒤에는 일단 명사가 이렇게 쓰일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명사의 뒤에 이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들어간다. 명사 수식하는 품사가 누구야? 명사 수식하는 품사 누구야? 명사 수식 누가 해? 그러니까 여기 수식어 자리에는 일단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 들어갈 수 있고 또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놈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준동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누구야?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지.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결합되면 얘는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형용사나 부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 역할을 쓰였다는 얘기야. 요렇게 외워. with, 명사, 수식어. 요 수식어에 해당하는 건또 개별적으로 외우시고. 됐지? 이게 기본 틀이야. with, 명사, 수식어. with, 명사, 수식어.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저 형태는 뭐 어쨌든 외웠다 치더라도 지문 안에 들어갔을 때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 해석하는 요령입니다. 해석할 때는 봐봐. 여기 with 뒤에 나와 있는 요 명사 있지? 원래 얘는 전치사 with의 목적어인 거잖아. 근데 해석할 때는 이 목적어 명사를 얘를 주어처럼 해석해. 주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뒤에 수식어 부분 보이지? 이 수식어를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이 명사를 주어처럼, 수식어를 동사처럼. 그 다음, 요 앞에 있는 with, 전치사 with 보이지? 원래 얘 품사는 전치사잖아. 근데 해석할 때는 접속사처럼 해석해. 접속사. 뜻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적어줄게. 뭐뭐 인체로, 뭐뭐 한 채로, 혹은 뭐뭐 하면서. 요렇게 해서 말이 어색하다 싶으면, 뭐뭐 때문에 요세 가지 뜻으로 외워서 해석하는 거야. 됐어? 다시 with 부대 상황이야. 제목 몰라도 좋아. 형태는 외워. 자, with 명사 수식어 패턴이다. with 명사 수식어. 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요 형태로 나왔을 때 해석은 접주동처럼 해석하라고. 접주동이면 뭐의 기본 형태가 접주동이야? 종속절의 기본 형태가 접주동이지? 그지? 그러니까 자, 명사가 뭐뭐 한 채로, 명사가 뭐뭐 인체로, 명사가 뭐뭐 하면서, 명사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야. 됐어?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거. 봐봐, 여기.
요 수식어 자리 보면, 수식어 자리 보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둘 중에 얘네들도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그지? 이거는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어법 문제. 어떨 때 ing고 어떨 때 ed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가 뭐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 현재 분사는 능동이면서 진행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면서 완료인 거지? 이 문장에 지금 적용돼 있어. 요거 일단 설명해 줄게. 봐봐. 말 그대로 이 명사가 이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이 명사가 이 동작을 당할 수도 있는 거지. 결국 해석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해석해서 얘가 이 동작을 하면 능동이니까 그땐 ing 써야 되고, 얘가 이 동작을 당하면 수동이니까 그때는 ed 써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문장에다 적용시켜 볼게. 봐봐. 여기 조금만 지울게. 이렇게. 여기 보면, 자, 일단 전치사 with 보여. 뒤에 eight yards. 얘가 명사지요? 그 명사의 뒤에 지금 뭐가 나와 있어? loaded. 자, 만약에 시험 문제. 로딩 슬래, 로디드 슬래, ing 슬래, ed 슬래 선택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뭐가 답이야? ed가 답이야, 여기서는 지금. 자, 이 야크가 지가 짐을 실었어. 짐이 실려진 야크야. 짐이 실려진 야크인 거지? 실려진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라서 ed가 들어가야 된다고. ing 쓰면 틀린다. 얘기했어. 다시 여기 지우고 설명합시다, 이제. 자, 그럼 봐봐, 이제. 자, 여덟 마리의 야크가 책을 실었대. 됐어? 다시 해석한다, 이제. 자, 1년 후인 1999년도에 내 아버지와 나는 그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뭘 가지고 들어갔대? 여덟 마리의 야크를 데리고 여덟 마리의 야크와 함께 그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 야크는 어떤 야크야? 책이 실려진. 됐어? 책이 실려진 여덟 마리의 야크와 함께 그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그다음, I. 나는 I'll never forget.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얘기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뭘 잊지 못할 거야? The bright smiles, 그 밝은 미소와 wide-eyed looks니까. 자, wide-eyed면 뭔 뜻이야? wide-eyed가 뭐야? 눈이 휘둥그레진 looks, 표정들. 이때 look은 명사로 표정이란 뜻이야. 자, 밝은 미소와 눈이 휘둥그레진 표정들. 근데 누구의? of the kids니까 아이들의. 여기까지만 다시 볼게. 나는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눈이 휘둥그레진 그 표정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얘기야. 근데 뭐 했을 때, 뭐할 때야? They, 그들이 opened up, open up, open이면 열다, 개방하다잖아. 요 뒤에 부사 up이 들어가서 얘 한번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활짝 열다, 활짝 펼치다 이 뜻인 거야. 됐어? 자, 뭘 활짝 펼쳤어? Their new colorful storybooks니까 그들의 새로운 colorful이 뭐야? 화려한, 다채로운 스토리북, 이야기책을 펼쳤을 때. 됐어? 자, 이때 대인 당연히 누구겠어? 앞에 있는 요 아이들이겠죠? 좀 다시 해석해 볼게. 봐봐, 이제. 나는 그 아이들이 그들의 새로운 화려한 이야기책들을 활짝 펼쳤을 때, 그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눈이 휘둥그레진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얘기야. 애들이 엄청 좋아했겠지? 그지? 자, it was the first time many of them had ever seen or had held a book. 자, it 그것은 was 뭐뭐였습니다. 뭐였어? The first time.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얘기야.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처음이야? 본인이 알려줘야지. 자, many of them 많은 그 아이들이 had seen or held a book이니까 봐봐 여기. 여기 등위접속사 or 중심으로 seen, 요거 과거분사 PP야.
5월 뒤에 held, 얘도 과거분사 PP야. 다 여기 앞에 head에 걸리는 거야. head PP, head PP. head PP, head PP. 이렇게. 그럼 해석하면 이거네. 자, 많은 그들이, 많은 그들은 누구겠어? 아이들 얘기하는 거야. 어? 그 많은 아이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책을 보거나 혹은 책을 herald, 붙잡은 거, 책을 잡은 거, 그 많은 아이들이 책을 보거나 책을 잡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이 애들은 이 전까지는 책이 있었어, 없었어? 책이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 책을 보고 처음 책을 잡아본 거야. 됐어,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자, it was a life-challenging experience of them. And for us, 일단 여기까지 보면 자, 역시 그것은 was 뭐뭐였습니다. 그것은 뭐였대? Life changing experience니까 삶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Of them, 그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한테? For us, 우리에게도. 여기는 of 들어가고 여기는 for 들어가는 거 전체적으로 좀 외워놔. 다시. 자, 그것은 그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누구겠어? 당연히 아이들이고 us는 나와 아버지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책도 처음 보게 되고 책도 처음 잡게 됐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삶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이 된 거고 아버지와 나한테도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니까 그것도 삶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다 이 얘기야. 이해되지? 뭔 얘기인지?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뒤로 갈게. 자, after. 아이고, 이때 after는 전치사입니다. 괄호 묶어. 여기 delivery 하면 이게 배달, 전달이라는 명사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after 세모 쳤다가 다시 바꾼 거야. 이거 전치사야. 자, 나의 첫 번째 책 전달 이후에 이거야. 나의 첫 번째 책 전달 이후에. 됐죠? 나의 첫 번째 책 전달 이후에 아이, 나는 returned, 돌아갔습니다. 뭐로 돌아갔대? To my job. 원래 내 직업으로 이제 되돌아간 거야. But, 하지만 그러나, something, 무언가가. 근데 어디에서의 무언가야? Inside me니까. 내 안에 무언가가. 나의 내면의 무언가가. Had changed. 바꾸었다야, 바뀌었다야. 여기 change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무엇을 바꾸다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change 뒤에 목적 없으니까 바뀌다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나의 첫 번째 책 전달 이후에 나는 나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의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자,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입니다.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외운 거 불러.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 아유, 뭐뭐일지라도. 접속사,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while. if나 while은 자주 쓰이진 않아도 어쨌든 간에 독해 지문상에서 뭐뭐일지라도란 뜻을 쓸 때 있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꼭 그건 외워야 돼. 다시 한번 적어줄게, 봐봐. 외워, 빨리빨리.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if나 while. 얘네가 전부 다 뭐라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품사 뭐야? 품사 뭐야? 세모. 접속사. 종속절의 기본형태 뭐라고? 접주동. 그러니까 얘네 뒤에는 반드시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 더 추가로 이제.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 그럼 잠깐만 봐봐 얘들아.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말이나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이 양보라는 걸 뜻하는 같은 의미의 말이야. 한글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뜻이 아니야. 어? 지금 얘기 왜 하냐면 비록 뭐뭐일지라도나 뭐뭐에도 불구하고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전치사지. 그지? 아이고 아이고 미안. 여긴 접속사지. 그러니까 접속사니까 얘 뒤엔 반드시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돼. 근데 얘랑 뜻이 똑같은 전치사들이 또 있단 말이야. 뭐뭐 알려줬어. 그동안은 주로 두 개만 했었는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기억나? despite하고 in spite of하고 이게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야. 여기 이제 두 개만 더 추가할게. 넌안 적냐? 디스파이트하고 인스파이 오브하고 두개더 추가해 이제. 위드 올하고 포 올. 이것도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야. 그럼 얘네는 전치사라 그랬으니까 뒤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전치사니까 얘네는 명사나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전치사니까 명사나 동명사.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접속사 도울도 이븐도 이븐이프 뒤에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얼도 자리에 전치사 쓰면 돼안 돼? 안 되는 거야. 됐지? 자, although I loved my job. 자, 비록 내가 좋아했다 하더라도 뭘? My job. 내 일을 좋아했다 하더라도. 됐죠? 비록 내가 나의 일을 좋아했다 하더라도 나는 decided. 결심했습니다. 자, decided 옆에 종속 접속사 that 있었는데 생략된 거야. 나는 that 이하를 결심했습니다. that이하가 뭔가 봐봐. 내가 would rather. 자, would rather란 표현 보여? would rather가 뭔 뜻이야? 그렇지. 차라리 뭐뭐 하겠다. would rather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야. would rather 동사 원형, 차라리 뭐뭐 하겠다. 자, 내가 차라리 뭐뭐 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뭐 하겠다고 결심했대. 여기 뒤에 봤더니 dedicate란 단어 보여? 요거? dedicate A to B 표시해놔. 여기 지우고 갑시다. 자, dedicate A to B면 이게 뭔 뜻이라고? 에이를 B에 바치다, 헌신하다. A를 B에 바치다, 헌신하다. A에 해당하는 게 뭐야? 100% of my energy. 요게 A고, B에 해당하는 건 improving literacy. 여기 이게 B고. 그럼 해석하면 요거네. 봐봐. 자, 비록 내가 나의 일을 좋아했다 하더라도 나는 결심했어. 뭐 하기로? 내가 차라리 바치기로. 뭘 바친다는 거야? 내 에너지에, 나의 100%의 에너지를 어디에 바친대? improving. ing 동그라미 쳐놔, 얘들아. 이때 앞에 to는 to 부정사의 to 아닙니다. 전치사 to인 거야. 전치사 뒷자리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나 동명사 들어가야 되지. 여기에 동사 원형 improve 써 있으면 틀려. improving이야. ing 꼭 써야 돼. 자, 향상시키는 것에 나의 에너지의 100%를 바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얘기야. 뭘 향상시킨대? literacy가 뭔 뜻이게요? 그렇지.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이 literacy야. 읽고 쓸줄 아는 능력. 혹시라도 여기에 literacy 자리에 요거 쓰면 안 돼. 문학은 뭐야, 얘들아? 문학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야? 리터러처. 리터러처 쓰면 안 돼. 이건 문학이나 문헌이란 뜻이야. 리터러처는 문학, 문헌. 리터러시가 읽고 쓸줄 아는 능력.
자, 근데 어디에서의 일꾼 쓸줄 아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나의 에너지의 100%를 바치기로 결심한 거야? Developing country. 자, developing country. 자, develop이 뭔 뜻이냐, 얘들아? 개발하다지. 근데 ing부터 써. 현재 분사야. 그러면 개발이 끝난 거야? 개발이 진행 중인 거야? 개발이 진행 중인 거지? 그러니까 개발이 진행 중인 국가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개발도상국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developed, ing가 아니라 ed가 붙으면 과거분사 pp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여기서 적었지? with 부대상황 하면서 과거분사 pp는 어떤 특징이라고 그랬어? 수동이면서 수동 옆에 하나 썼잖아. 완료라 그랬지. 완료라는 건 뭐야? 끝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개발이 끝난 나라야. 개발이 이미 다 끝났어. 그러면 개발도상국이야? 개발도상국이야? 선진국이야? 선진국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developing country면 개발도상국, developed country면 선진국. 그러니까 여기서는 ED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자, 그럼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자, 비록 내가 나의 일을 좋아했다 하더라도 나는 dead-ear라고 결심했습니다. dead-ear가 뭐야? 내가 나의 에너지에, 나의 100%의 에너지를 개발도상국에 일꾼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바치기로, 바치는 게 낫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얘기야. 됐지?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자, some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 몇 명이, 내 친구들 중에 몇 명이 told 이야기했습니다. 자, me에다가 간접 목적어라고 써놔. 그 다음, me 뒤에는 종속 접속사 that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that부터가 직접 목적어인 거야. 다시 얘기하면, 내 친구들 중에 몇 명이 나에게 that 이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얘기야. 됐냐? 테디야가 뭔가 봐봐. I, 내가 was crazy. 내가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야. 왜 미쳤다고? To give up. 포기하다니. 이 얘기야. 뭘 포기하다니 미쳤다고 얘기한 거야? A great career. 훌륭한 경력. 됐어? 훌륭한 경력과 millions of dollars니까. 밀리언이면 얼마야? 밀리언이면 100만이지? 근데 100만에 지금 S부터 쓰니까 수백만을 얘기하는 거야. 뒤엔 달러니까 수백만 달러의 돈을 말하는 거지. 이 사람 연봉 얘기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 훌륭한 경력과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포기하다니 내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야. 그럴만하지? 자, but, 하지만 그러나, I, 나는 told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them이 간접 목적어야.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that 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that 써줬어. 그냥 생략 안 하고. 자,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that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that가 뭐야? 나는 미치지 않았다. 자, because 세모 쳐놓으시고. 왜냐하면 내가 was following. 자, follow가 뭔 뜻이야? 동사로. 따르다. 내가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뭘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my heart. 나의 마음을. 여기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 정말 자기가 진심에서 우러나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난 미치지 않았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라고. 정리돼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 밑에 써놔 이제. 아까 내가 여기 필기할 때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접속사랑,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랑 두개 썼었지. 전치사랑 접속사의 차이가 뭐라고?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는 뒤에 나오는 놈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지. 종속조의 기본 형태 뭐? 접, 주동. 접속사 뒤엔 주어동사 나오는 거야. 전치사 뒤에는 무슨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명사나 동명사. 자, 그 얘기 왜 하겠어? 여기 봐봐. Because의 품사가 뭐야? Because는 품사가 접속사야. 뜻은 다 알지. 뭐뭐 때문에? 얘는 접속사야, 얘들아. 접속사 Because니까 이렇게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 들어가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전치사 쓰면 안 되지. 전치사 뭐 들어가면 안 돼?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 Because of 있는 거 알지? 얘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여기서 because of 쓰면 틀려.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뒤에 주동사 들어갔으니까. 아, 요거 하나 남은 거야?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뒤에 지문 요만큼 남은 거랑, 우리 문법은 안 했지, 이거 지금. 문법 안 하고 내가 본문부터 했었거든? 그러니까 요거 남은 거랑 문법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게. 알았지? 자, 수고했습니다.